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. 베란다 추천 식물 두 번째로,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후마타 넉줄고사리라는 아이예요. 이게 여기 다리 밑에다가, 이게 다리 밑에다가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죠. 통풍은 잘 되죠. 거기다가 넣고 한 번씩 물만 주는 그런 아이랍니다. 밑에는 이렇게 생겨서 구멍이 없어요. 수반처럼 생긴 그런 곳에 제가 요 줄기를 한 두세 줄기 정도 얻어가지고 갖다 심었는데 여기에 가득 찼어요. 이렇게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봄이라고. 뿌리 보면 어떤 분은 징그럽다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. 신기하죠? 이런 줄기에서 이런 새순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얘는 뭐물 관리도 쉽고 얘가 보통 산에나 이런 고사리류는 음지에서 많이 자라잖아요. 그래서 뭐 크게 그냥 어쩌다 물 한번 줘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아이랍니다. 뭐 이렇게 작품 만들 때도 뭐 옆에 한 줄씩 넣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.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넉줄고사리 후마타예요. 여러 식물이 없는 집에 가면 또 얘가 또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멋지게 대접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우리 집에서는 저기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넣어두고 있지만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넉줄고사리 후마타예요. 그리고 뉴질랜드 앵초라는 스크랩토 카르푸스 얘가 지금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방근을 해서 아주 잘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입장이 이렇게 길게 생겼으면서 꽃이 아주 삭소름처럼 분홍색 보라색 그런 비슷한 삭소름이랑 아주 비슷한 꽃이 피는 아주 잘 자라는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. 여기도 새순 막 나오고 있죠? 이런 아이 키우면 꽃 보아도 이쁘고 또잘 자라서 또 햇빛 많이 안 타서 이쁜 그런 스트렙토카르푸스라는 아이랍니다. 얘는 조금 건조하게 키우면서 한 번씩 물을 줄 때는 흠뻑 주면 좋습니다. 이 아이. 많이 늘어나는 거 함께 지켜봐 주세요. 그리고 호야. 호야. 지금 새순 나서 너무 예쁘죠? 새순이 꽃처럼 예뻐요. 여기 오래 키웠는데 꽃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. 꽃인심이. 한번 꽃이 피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워준다는 호야예요. 얘는 뭐, 물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, 이렇게 입장이 지금 도톰하죠. 이렇게 물 먹고 싶으면 아주 입장이 얇아지면서, 힘이 없어져요. 지금 빳빳해요, 아주.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. 그냥 무난하게, 저는 남부지방이라 그런지, 베란다에서, 월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호야가 있는데요. 다른 종류의 호야지만 호야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꽃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풍로초가 베란다 창가 정도면 무난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꽃을 꾸준히 계속 피워주고 있거든요. 제가 원래부터 풍로초 키웠지만은 키워보니까 꽃도 너무 앙증스럽고, 예쁘게 또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예뻐요. 예쁘답니다. 그리고 드디어 회생하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. 제가 작년에 베란다 월동을 고수하다가 냉해를 입혔어요. 그래서 끝에 여기 다 자른 자국이 보이죠? 얘들은 끝에서 꽃을 피워주는데 이게 잘라가지고 이제 새순이 많이 나고 있죠. 새순이 나면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있답니다. 얘들이 꽃이 많이 피면 정말 예쁘거든요. 이렇게 끝으로 다 잘랐어요. 이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이렇게.
제가 무식한 꽃엄마가 돼가지고 원래는 추운 날에는 저녁에 낮에는 햇살이 잘 들어요 저희가 남양이라 근데 저녁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저녁에는 거실로 들여줘야 되겠어요 얘만은 전부 모든 식물들은 정말 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월등을 시키고 있는데요 얘만은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잎이 까뭇까뭇해지면서 요 끝에 요렇게 마른 거 보이시죠? 요렇게. 요렇게 힘들게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겨울에는 베란다에 두지 마시고 그 외에 계절에는 그냥 물잘 주고 통풍 잘 주면 얘가 지금 베란다 방그늘이잖아요. 거기서 이렇게 예쁜 꽃. 이렇게 예쁘답니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. 회복되면서. 이렇게 새순도 나고. 얘만 보면 미안한 아이랍니다. 아메리칸 블루. 삽목도 잘 돼요. 이게 푸른, 이렇게 초록이 가지들 꺾어서 꽂아두면 삽목도 잘 된답니다. 얘를 제가 힘들게 해서. 미안하지만 이제 회복되니까 제 마음이 또좀 풀어지네요. 그리고 천냥금, 만냥금, 뭐 백냥금 하는 아이들 있죠. 얘가 제가 여기 씨를 제가 가져다가 키웠거든요. 지금 이렇게 지금 외목대 형성하면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옆에도 산호수 종류인데요. 요런 애들이 베란다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. 다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원래는 그냥 같이 키우고, 내년쯤에 분갈이를 따로 해서 독립시켜서 키우면, 열매까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. 빨갛게 열리는 열매 있죠. 제가 친구를 또 하나 해줬는데, 거기는 열매까지 맺었거든요. 요런 식물 괜찮을 것 같아요. 백냥금, 천냥금 요런 거요. 그리고 요 벵갈 고무나무도 제가 여기 삽목해 와가지고 요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거든요. 얘도 여기 다리 밑에 있어요. 해가 거의 안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무나무 종류라서 그런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새순 나와가지고 새순이 반짝반짝하고 있죠. 요거 잘 됩니다. 요 아이도 고무나무인데 친구네서 한 가지 뚝 잘라와서 심고 있는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새순 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삼 벤자민 같은 요런 정도 베란다에서 너무 잘 돼요. 지금 새순이 나와서 그냥 너무 색감이 너무 곱죠. 제가 지금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무난히 잘 지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. 요렇게 몇 가지 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,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랄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